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 오늘은 제 할 일을 끝내고 재윤 작가의 밥벌이 하는 현장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재윤입니다.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지금 제품 촬영하고 있는데요. 낚시 릴을 찍고 있어요. 낚시할 때 줄 감는 거? 네, 맞아요. 한번 뭔지 한번 볼까? 굉장히 메탈릭하네요. 그죠? 자, 지금 세팅을 다 해놓으셨는데 세팅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메탈릭한 제품이다 보니까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을 주기 위해서 커다란 면체를 트랩 발주로 해놨고요. 낚시꾼의 가장 만만한 친구 베이직 FC로 릴을 달아줄 거예요. 아, 이걸 천장에 매다는 건가요? 네네. 공중에 띄운다는 거죠? 그쵸. 조명은 지금 양쪽에서 쳐지고 위에서도 나오네요? 네, 그리고 밑에 반사판 하나 있고요. 밑에 하얀 게 반사판이에요. 아, 저걸로 반사판을 하고. 그러면은 사방에서 빛을 때리는 거네요? 빈 공간은 일부러 놔두는 건데 또 너무 흰색으로 꽉 차 있으면은 제가 음영감이 없잖아요. 검정 배경지라든지 옆에 카메라가 뚫려 있는 곳, 오히려 그게 이런 검정색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준다. 뒤나 밑에 네. 음영지는 곳을 너무 채워버리면 저게 사라져서 또 맛이 안 살거든요. 제품 하나 찍는데 굉장히 디테일이 많네요. 그쵸. 특히 이런 기계 같은 거는 찍을 게 엄청 많아요. 그 옛날에 제가 리뷰한 제품 중에서 폴디오 박스 혹시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어떻게 보면 조명 위치가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그런 박스로 촬영하는 거는 어때요? 직접 세팅해가지고 찍는 거에 비하면? 해도 되는데 순간광을 자유롭게 못 쓴다는 점? 조리개값 같은 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순간광이죠, 오히려. 광량이 세니까? 네, 광량이 있으니까. 이번 촬영은 조리개 몇으로 찍나요? 한 22에서 32 왔다 갔다 합니다. 와, 그 정도면은 저기 지속광광은 택도 없겠네요. 뭐 장노출로 해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한참 걸리잖아요? 수정하면 또 한참이고. 아까 찍은 게 이건가요? 네. 오. 이제 낚싯줄 나중에 치워주면 되는 거고. 오늘 몇 개 찍나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랑? 제품 하나에 최소 17컷. 17컷. 오늘 쓰는 카메라와 렌즈 소개 좀 해주시죠. 오늘을 위해서 특별한 렌즈를 또 가져오셨다고. 바디는 Z8이고요. 105mm 2.8 마크로 렌즈. 오늘 105mm 2.8을 빌린 이유가 있나요, 근데? 지금 Z마운트의 마크로 라인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일단 50mm도 있거든요, 마크로가. 50mm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면은 카메라가 조명을 가리는 경우가 생겨요. 또 만약에 이제 조명 세팅이 막 좁게 됐어요. 이 한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러면 망원이 훨씬 유리하긴 하겠죠. 좁은 틈 사이로 찍을 수 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건 뭐죠? 검정 고보를 잘라 쓰고 있는 건데요. 의도적으로 까만색 라인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까만 그라데이션 있잖아요. 아, 뭔지 알겠다. 아, 저 위에 까만색 그라데이션. 보이세요? 아. 이거를 글자 있는 위치로 시켜줘서 글자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겠죠. 아, 우와. 이게 없는 거. 된 거. 오, 야, 이건 진짜 디테일이다. 고작 이거 얼마짜리죠? A3 한 판이 다이소 5,000원. 컨셉을 같이 이용해보죠. 아까 검정판 됐잖아요. 그거의 딱 반대 역할? 반대 역할? 내가 안 된 거. 그러니까 흰색판 안 된 거? 네, 이게 되는 거. 줄을 하나 더 만드는 거. 그렇죠. 여기 너무 좀 비어 보이잖아요, 여기가. 제품 사진 찍을 때 주의해야 할 거 혹은 가장 신경 써야 할 거 하나만 꼽자면? 먼지. 먼지? 먼지. 지금은 굉장히 신경 안 쓰면서 찍는 편이에요. 만지고 컷마다 이제 블루어로 불어주고 뭐 장갑도 니트릴 장갑 같은 거 끼고 도자기 아니면 거울면처럼 돼 있는 그런 거, 면체들. 아, 약간 유광 느낌은 먼지 정하기가 힘들다. 네. 먼지는 포토샵으로 톡톡톡해서 지울 수 있는데 지문은 톡톡톡 가지고는 못 지운다. 아, 그러네. 이렇게 확대하니까 있네. 네. 나중에 다 지워줘야 되는 거죠. 아, 거기도 있다. 근데 우리한테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 있다. 그거는 나중에 공개하겠다. 변태적인 디테일 같은 건데 신체의 일부가 여기 막 비치거든요, 제품에. 신체 일부? 이빨 뒤찜진 게 이렇게 찍은 사진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하고 달라요. 응? 아, 헐. 이거를 CPL이 잘 못 잡아요. 완전 정면에서 반사되고. 완전 정면이라서? 네. 이거는 신경 안 쓰면은 찍는 사람도 못 보고 지나칠 것 같아요. 재윤 작가는 지금 일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평소에
짜잘한 일 같은 거 하는 브이로그 느낌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그 댓글의 대답은 재훈 작가가 열심히 달아줄 겁니다. 그죠? 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을 플래시로 터뜨려 주시네.